안녕하세요. 억서입니다. 네, 오랜만에 제 방에서 유튜브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쌍 모델과 함께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텐데요. 무쌍의 장점을 살린 데일리하면서도 눈매가 좀 또렷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예쁜 아이 메이크업과 그리고 요즘 피부가 이렇게 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메이크업들을 아이돌들이나 배우들도 많이 하잖아요. 깐달걀처럼 예쁜 피부 표현과 그 위에 빛나는 블러셔, 이 하이라이터 이거를 제가 조합을 해서 예쁜 피부 표현과 아주 볼륨감 있어 보이면서 촉촉한 그런 립 표현까지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찾아온 만큼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모델분을 모시고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메이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는 한 톤 깔아 놓은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살짝씩 또 마무리하면서 베이스 진행하는 걸 보여드립니다. 오늘 짜잔, 이 아이를 사용했습니다. 바비브라운 웨이트리스 스킨쿠션 파운데이션인데 최근에 나왔고 요즘에 날이 따뜻해지고 유분이 많이 나면서 여러분들이 더 사용하기에 좋은 마무리감이 보송한 그런 쿠션이에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바비브라운이 베이스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파운데이션도 되게 촉촉한 그런 파운데이션으로 기존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새로 나온 신상입니다. 이거 되게 보이시죠? 되게 스페셜한 쿠션 덕분에 굉장히 포량씩 예쁘게 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고요. 일단 제가 오늘 사용한 거는 엑스트라 라이트 컬러입니다. 전체적으로 엑스트라 라이트 컬러로 살짝 톤을 밝혀주고 그리고 포셀린 컬러로 하이라이트를 조금 더서 입체감 있게끔 제가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결이 진짜 좋네요. 그리고 피부 결은 좋지만 살짝의 다크닝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다크 커버하는 컨실러예요. 일단 다크서클 같은 경우에는 컬러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는데 우리 모델 친구도 피부는 진짜 좋은데 살짝 다크에 대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근데 피부가 얇은 사람들은 핏줄이 비치면서 그게 좀 다크서클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뭔가 다크가 있으면 조금 더 피곤해 보이거나 나이가 있어 보인다든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다크 커버를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집착하는 편이에요. 피부 표현에서. 그래서 바비브라운에 처음에는 파운데이션만 제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실 컨실러를 더 좋아해요.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이것도 다 다른 컨실러인데 컬러가 진짜 다양해요. 그래서 자기 피부에 맞는 그런 컬러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다크 컬러를 커버하기 좋은 이런 팔레트가 나왔어요. 스킨터치업 팔레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일단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다크 커버를 아주 그냥 다양하게 하고 있죠. 이렇게 컬러를 조합해서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잘 쓰는 대표적인 컬러입니다. 도색을 잘 해야 되겠죠. 도색을 잘 해서 가장 다크가 이제 짙은 부분. 눈 너무 가까이까지 사실 커버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두꺼워지고 주름만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가장 진한 뭔가 약간 선의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만 딱 잡아주면은 사실 되게 차이가 크죠? 살짝만 가렸지만 그렇게 되면 이 뒤쪽에 있는 다크는 크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쪽에 있는 다크는 눈의 크기를 연장해 보일 수 있게끔 눈 그림자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에만 제가 우리 스태프들에게 누누이 말하는 다크컵. 그 자리에 그대로 괜찮게 볼 수 있게 해주고 여기 뒤에도 살짝 피부가 얇아서 생기는 다크 부분들도 너무 피부톤이랑 똑같은 컬러의 컨실러를 사용하거나 어둡다 보니까 좀 밝히려고 밝은 컨실러를 사용하다 보면은 회기 같은 약간 그런 톤이 올라와요. 잿빛도 아니고 회기 같은 그런 게 올라와서 살짝 본인 피부톤보다는 조금 웜한 톤으로 따뜻하게 불러주는 게 쉽게 가려진 거죠. 그래서 이게 가린다기보다는 색깔에 뭔가 약간 이게 아까 색깔의 조합? 커버? 보색? 약간 여러 가지 이런 개념들로 이제 이렇게 해서 색감을 사용을 해서 잡아주면은 훨씬 더 획기도 덜하고 뭔가 좀 더 맑은 느낌이 날 수 있는
다크 커버할 때는 뭔가 약간 스팟 컨실러보다 다크 전용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기를 선호하는 게 그 제품의 그 두께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커버용은 아무래도 좀 마무리감이 매트하거나 두께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색깔을 잡고 눈가를 좀 촉촉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형의 컨실러를 사용하면은 이곳을 이렇게 살짝 밝혀주면 자연스럽게 눈 그림자가 생기고 남아있는 컨실러 사용을 해서 이간도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하고 포세린 컬러를 사용을 해서 하이라이트 눈가를 살짝 줄게요. 이렇게 하고 바닥에 할게요. 아니 볼수록 너무 조목조목 다 예쁘잖아요. 지금 코도 너무 예쁜데 보니 코죠? 네. 눈썹을 그릴 일이 없겠어요. 뒤에만 그리나? 좀 진하게 그리는 거 좋아해서 진한 거 좋아해요? 뭉쳐져 있는 부분만 조금만 스치도 괜찮죠? 네. 눈썹 산이 되게 뒤로 가 있어가지고 이쪽 대비해서 그래서 약간 짝짝이죠? 네. 밑에 눈썹들은 다 뽑은 거예요. 맨날 그 칼로 하다 보니까 여기가 되게 넓어요. 밑에를 더 너무 정리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델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컨셉들을 소화하다가 눈썹 모양이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보통은 눈썹이 좀 밝은 거를 밝거나 연한 걸 좋아하는데 본인은 그런 거, 그게 신경 안 쓰고, 진한 본인 눈썹 좋아하니까, 제가 그냥 그대로 살려가지고, 연출할게요. 우리 모델분은 무쌍이고, 네, 그래서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이 뭐냐고 했을 때 약간 스모키 메이크업이 잘 어울린다고 얘기했던 게 아무래도 이제 울상 친구들은 섀도우도 다 감춰지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냥 데일리적인 느낌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을 하고 눈매가 좀 더 또렷해 보일 수 있는 정도만 하고 피부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촉촉하고 예뻐 보이게끔 그렇게 이제 메이크업을 하는 데 포커스 맞출 거예요.
아니 스모키도 안 해도 눈이 너무 예쁘지 않아? 옷장들 중에서도 진짜 예쁜 옷장이다. 메이크업하는 선생님들 다 좋아할 것 같은데. 같이 작업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냥 재밌대요. 그죠? 속에 힘이 엄청 세다. 그래서 자꾸 처지는 해도. 그래서 수반 공사를 좀 잘 해야 되겠는데요. 그죠? 사실 속 펌도 해봤겠어요. 엄청 좋아하는데 메이크업 선생님들은 싫어하시더라고요. 좋아하지 않죠. 처음에는 괜찮은데 뭔가 풀려갈 때랑 그리고 이제 모델이니까 다양한 컨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속눈썹이 딱 일정한 모양이 되어 있으면은 그게 연출이 좀 아쉬울 때가 있고 학생들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훨씬 좋아하는 상황? 옷장의 경우에는 안공의 높이에 맞춰서 약간 섀도우가 올라와야지 좀 섀도우가 하는 느낌도 들고 눈도 훨씬 더 시원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진하게 하지 않더라도 약간 음영 섀도우가 동공 위치까지 살짝씩 올라오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스킨색이랑 가까운 색깔의 섀도우로 속눈썹 가까이 하고 이렇게 음영을 살짝 주면 과하지 않게 눈의 영향이 또 살짝 확장이 되죠. 애교살 그리는 거 좋아해요? 네. 웃으면 애교살이 엄청 생기는데 그죠? 웃었을 때 기준으로 애교살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애교살을 그리는 이유가 안 웃고 있어도 약간 웃었을 때 약간 눈망울과 약간 그런 느낌들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살짝 설정한 다음에 너무 진하게만 하지 않으면 애교살을 활용을 해서 중안부가 긴 사람들이라든지 얼굴이 조금 플랫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잘만 활용하면 진짜 얼굴을 더 예뻐 보이게 하고 좀 더 어려 보이기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점점 강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눈매가 좀 전체적으로 시원해서 굳이 속눈썹을 안 살려도 눈매가 예쁘니까 가끔은 메이크업을 한 듯한 느낌이 내고 싶을 때는 좀 그죠? 그 옷장에 와서 속눈썹을 안 보면 뭔가 눈이 심심해 보여요 조금. 평소에도 속눈썹 붙여요? 아니요 그냥 엄청 뷰러해서 아, 다 바짝 해가지고 붙이는 게 더 처지더라고요 저는 못 붙여가지고 아, 그치 붙일 때 잘 붙여야지 안 그러면 또 본인 속눈썹이랑 같이 처지면 또 곤란하죠. 눈이 되게 무거워 보여가지고
진짜 본인의 속눈썹이 힘이 세가지고 이거 속눈썹 하나를 했을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겠네. 아직 미련이 남아 그 정도. 지금 브러쉬를 더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써볼까요? 아니 완전 이렇게 부드러워. 부들부들하죠. 따갑지 않죠. 심혈을 키우고. 처음에는 섀도우로 살짝 그때 눈매 쉐입만 잡았다면 이제 거의 끝나갈 때는 젤 라인으로 선명하게 마무리를 해주면 좋아요. 왜냐면 아까 무쌍일 경우에는 젤 라인으로 그리자 치면 끝도 없이 두꺼워지고 그리고 잘못 위에 또 라인 그리면 찍히잖아요. 눈두덩이에. 굳이 안 보일 거면 보이는 데만 해도 좀 상관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물터치. 그리고 제가 바비브라운에 원래 크림 블러셔를 진짜 많이 좋아했거든요. 이게 크림 블러셔들인데 촉촉한 피부 표현을 할 때 그리고 촉촉한 베이스를 했을 때 크림 타입을 저는 정말 잘 사용하는데 이번에 또 다양한 컬러의 이렇게 바비타입의 블러셔들이 와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 친구들을 사용을 하고 요즘은 광이 나는 듯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살짝 펄이 있는 블러셔를 사용을 해도 좋고 펄이 없는 블러셔를 사용을 해주고 그 위에 요즘 너무 예쁜 쉬머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살짝 스치듯이 마무리를 해주면은 얼굴에 굉장히 예쁜 광이 돌면서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내 베이스가 내 피부와 맞아 들어가고 유분이 살짝 나오면서 이렇게 블러셔가 만나면 정말 더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아지?
이번에 새로 나온 립글로스. 내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 좋아했다.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완성이 됐고요. 제가 촉촉한 제품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이게 얼굴에 광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느껴지면서 촉촉한 립글로스랑 너무 피부가 진짜 원래도 좋지만 더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때요? 너무 예뻐. 그죠? 나쁘다. 자, 그럼 우리가 머리도 한번 이제 좀 풀어서 전체적으로 좀 더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만들어 볼까요? 네. 이렇게 헤어까지 완성하고 왔는데요. 우리 모델분이 또 셀프로는 밥 묶음을 못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밥 묶음을 하니까 기분이 새롭다며 조금 전에 저희가 스몰 토크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그냥 묶고 있었을 때 얼굴형이 너무 예뻐가지고 묶고 있는 게 또 예쁘다 생각했는데 약간 풀고 있으니까 더 캐주얼하면서 좀 더 예뻐 보이는 것이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다행이다. 우리가 처음에 급하게 시작하느라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모델분 소개 잠깐만 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모델로 활동 중인 이혜선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모델분 이제 인스타그램도 저희가 더보기란에 안내해 놓을 테니까 가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예쁜 이런 피부 표현과 무쌍의 이 매력을 살린 과하지 않지만 데일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 메이크업 그리고 볼륨감 있고 촉촉한 립 표현까지 제가 우리 예쁜 모델분 덕분에 아주 즐겁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우리 센케 메이크업도 한번 하면 좋겠다. 그쵸? 좋아요. 네, 그럴 때 또 한 번 더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픈인데 안녕. 진짜 예쁘다.